저번에 동영상 하나 찍고 이제 끝날 줄만 알았는데 메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스케이트보드 티벤토 이번엔 좀 사연이 있어요.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? 이번에 보내주신 분은 제 채널에서 가장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? 자 이렇게 이분이 이제 알리를 하시는데 자세를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알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? 보면 알리가 잘 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. 매일 보니까 내용이 뭉개지는 팝이랑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 하신 내용인데요. 가슴까지 무릎을 끌어올리는지 일단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건 팝인 것 같아요. 팝이 땅까지 누르는 팝이 아니고 스케이트보드 테일을 땅으로 순간적으로 땅 차는 걸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면 좀 뭔가 팝을 찰 때 땅까지 딱 뭔가 발이 닿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보여져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할 때 발이 땅에 닿는다라기보단 오히려 테일을 땅으로 찬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팝을 찰 때 이거를 이렇게 땅으로 완전 누르면서 차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땅으로 차야 돼요. 농구를 예를 들자면 농구공 튕길 때 이 발 손목으로 이렇게 당당당당 이렇게 튕기잖아요. 이거를 튕긴다고 해서 땅까지 막 등등 이렇게 누르면서 공을 튕기는 건 아니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원리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걸 땅으로 끝까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차야 돼. 이게 튕길 수 있게 땅으로 차는 거예요. 호전님 거 유튜브 채널 동영상 몇 개 봤어요. 근데 거기 같이 타시는 그 형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컨텐츠에서 그분 오히려 알리가 엄청 잘 되시더라고요. 엄청 깔끔하게 팝도 순간적으로 땅 차면서 튕겨 올라가는 것도 엄청 좋고 그분 보면서 같이 타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알리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서 같이 느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. 같이 타는 사람들의 그런 요령과 방법을 오히려 보고 듣고 나누고 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일단 제자리 서던트 점프라고 하죠. 제자리 점프할 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거가 일단 돼야 돼요. 히피 점프라고 하나? 그 뭐라고 하지? 스케이트보드 타고 가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. 이제 푸시오프에서 주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수직으로 점프만 높게 하는 거예요. 그거 할 때 자신감 있게 위로 힘껏 점프를 해야겠죠? 그때 무릎을 가슴으로 접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보드 타서 하는 게 좀 무서우면 일단 제자리에서 연습하고 제자리에서 연습이 좀 되면 주행하면서 연습하고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올리는 거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. 장애물 같은 거를 넣으면 물체를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릎을 더 위로 든단 말이에요. 그런 식으로 연습해도 되고 이제 기물을 올라가는 50-50 그라인드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장애물 넘는 거 장애물 올라가는 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을 들게 돼서 조금씩 이제 높이가 생기게 됐거든요.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다고 하셨던 부분이 이제 제가 알리를 할 때 이제 팔이 뒤로 접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. 제가 이제 처음 보드 탈 때는 누가 알려주고 뭔가 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무조건 막 해보려고 막 몸에 힘을 줘가면서 연습을 했거든요. 그때 몸은 제자리에 있는데 다리는 앞쪽으로 50 그라인드를 하려고 앞으로 뛰다 보니까 안 좋은 동작들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인해서 팔은 뒤로 가고 상체는 접히고 무릎은 앞으로 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시작했던 게 지금의 제 자세가 된 것 같아요. 뭐 별거 없습니다. 처음에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가 스타일이 되는데 나중에 계속 꾸준히 타다가 보면 점점 가벼워지거든요. 그 가벼워지면서 스타일이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 탔다. A few moments later. 낮에 시간이 생겨가지고 보드 타러 나왔는데 그 유튜브에서 보면 그 벽돌 격파하려고 주먹 이렇게 된 다음에 순간적으로 탕 캐리는 거 있잖아요. 벽돌 부서지는 것처럼 팝을 되게 순간적으로 강하게 땅 누르는데 땅 끝까지 누르는 게 아니고 테일을 땅으로
그 공간만큼 테일을 땅으로 찬다 라는 생각으로 팝은 그렇게 차야 할 것 같고 제 느낌에는. 그리고 어떤 운동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다녔던 태권도 뭐 합기도 뭐 그 정도? 저도 처음 스케이트보드 탈 때는 저를 봤던 그때 당시에 형님들은 다 저 그만둘 줄 알았어요 스케이트보드. 왜냐면 너무 못 탔으니까. 포기하지 않고 진짜 꾸준히 타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익숙함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자신감이 생겨서 힘이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알리도 점점 더 잘해지게 되고 그 다음 기술들이 하나씩 점점 늘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일단 팜, 뭐 자세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거다. 아무튼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높이 뜨는 그런 알리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상입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. 안녕. Thank you.